너 이름이 뭐니? 이름이 뭐니? 아유, 아저씨 내려줄까? 내려줄까? 네. 쓰고 있던 건데 갑자기 아, 윈도우가 망가지신 거예요? 네, 근데 뭐 셀프시던 뭐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깨지는 거라서. 네, 안녕하세요. 홈샵입니다. 방금 전에 PCN대가 들어왔는데요. 뭐 이런 경우 참 애매한 경우라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뭐 일반적인 소리는 아니고 약간 뭐 까다로운 것까지는 아닌데 좀 특이하죠?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은 자 어떻게 된 상태에서 왔냐면 여기 이제 그래픽카드가 1050이에요. 1050이 이렇게 껴져 있고 이 상태에서 여자 손님이 아까 이제 오셨는데 뭐 컴퓨터가 화면이 안 나오신대요. 화면이 안 나오시는데 그냥 화면이 안 나오니까 윈도우 문제인 줄 알고 윈도우만 깔아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그래 저도 알겠습니다. 그냥 깔아드릴게요.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윈도우 문제가 아니에요. 저도 그냥 아, 전화번호도 안 받았는데 부팅이 안 돼요 지금. 네, 잘 돌아가고 쿨러도 잘 돌아가고 근데 화면은 안 나와요. 에러거나 마치 그래픽 카드가 에러 난 것처럼. 예, 네,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죠? 그래픽 카드가 에러가 난 것처럼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, 지금 현재. 네, 화면이 안 나오고 있죠?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램도 지금 다 빼보고 다 해본 상태예요. 그래서 요 그래픽 카드가 1050이에요. 1050 갤럭시 거. 1050 제품인데 우리 테스트용 730 테스트용 그래픽 카드인데 요것도 당연히 문제없는 제품이에요. 730 거를 여기 껴가지고 하면은 요것도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럼 뭐 답은 뭐 뻔하죠. 뭐가 불량인지는. 한번 켜보겠습니다. 네, 730잘 꽂혀져 있고. 네, 그렇죠. 네, 화면 껌뻑껌뻑 신호 없음 신호 없음이라고 계속 나오는 상태예요. 안 나오죠?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꺼보겠습니다. 꺼서 그래픽 카드를 빼고 내장 그래픽으로 내장 그래픽으로 하면 나올 거야, 안 나올 거야? 네, 잘 나옵니다. 잘 나오죠? 그래픽 카드만 한번 따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고 컴퓨터 저희가 있는 거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 한번 1050을 한번 껴볼게요. 제 생각에는 잘될것 같아요. 1050 끼면 여기 아까 답은 나왔죠? 네, 그래픽 전원을 한번 껴보고 이것도 그래픽 카드로 껴보고 네,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전원 파워 전원 어디 있어? 여기 있다. 아까 저 컴퓨터에서 뺀1050 네. 화면이 잘 나오죠? 네, 부팅 잘 되죠? 자,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? 답은 나왔죠? 지금 하드가 안 꽂혀 있는 상태라서 바로 CMOS로 넘어갔고요. 그러면 무엇이 불량일까요? 네, 답은 나왔습니다. 보드가 불량입니다. 보드가. 네. 보드에 보면 아시겠지만
그러면 슬롯이 불량인 거죠. 슬롯 아까 이거 그냥 화면이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드렸는데 윈도우 문제가 아니고 보드에 보면 ECS 보드예요. ECS 보드.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. 아 근데 이거 막 저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가급적이면 네, 저도 이제 원래는 조금 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ECS 보드 좀 썼는데 아무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슬롯이 불량해요. 슬롯이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님이 오시면 말씀을 해보고 네. 보드를 바꿔야죠. 뭐 새 걸로 이거 쓰시려면 윈도우 문제는 아니시니까 보드를 바꾸고 만약에 손님하고 얘기해보고